그래서 처음에는 그 청년만 그러더니 이제는 옆집 아가씨까지 같이 동달아 날뛰지 뭐예요. 어, 그 아가씨 웃겨 정말. 아니, 버젓한 의사 신랑감 놔두고 그게 무슨 꼴이야. 남자스러워서 정말. 대댁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요? 어머, 그거야 당연하죠. 9살이나 어린데다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. 전에는 속이 꽉 차고 진득한 녀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? 그거야 우리 딸이랑 엮이기 전이. 아, 그 전에 차 시동 꽂았을 때 왔던 그 청년 맞죠? 나 좀 봐. 못 들은 걸로 해줘요, 오 실장. 나 왜 이래. 벌써 노망 들었나 봐. 그 청년 괜찮던데. 한번 뭐가 어떻게 알아요? 전에는 이뻐하긴 하셨잖아요. 이뻐했죠. 워낙 이쁜 녀석이니까. 그치만 이게 말이 돼요. 어떻게 우리 딸이랑. 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어때요? 아니 어차피 인연대로 가는 건데 인연이 아니라면 그러다 말 테고 혹시 인연이라면 주위에서 아무리 그래도 엮어질 테고요. 안 돼요. 나 잠깐 외출했다 들어올게요. 바쁜데 불러낸 거 아닌가 몰라. 아니요. 마침 오늘 예약 환자가 적어서요. 바쁜 사람이니까 내가 긴 말 안 할게요. 우리 병이가 정리하자 그랬다면서요? 네.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참 염치 없는 거 알겠는데 혹시 우리 병이 아직도 마음에 있는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. 아, 워낙 말수가 적어서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. 우리 병이가 배박사한테 실수도 많이 하고. 우리 병이 어떻게 생각해요? 어머니. 아, 그래요. 편하게 그렇게 불러요. 실수는 제가 했습니다. 제 마음이 어떤지 병희 씨한테 미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. 왜 그랬어? 왜? 병희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볼 생각은 있는 거고? 네. 그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. 확 밀어붙여야지.